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2신살 활용하기를 공부할 겁니다. 지금 이게 하는 이걸 하게 된 동기가 사주를 푼다. 그다음에 이제 실지 상담자한테 사주를 적용할 때 우리가 그냥 푸는 거 하고요. 실지 상담자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냥 푸는 거는 사주 풀이만 하는 거고 상담자는 지가 원하는 게 있고 해법을 줘야 돼. 집이 나갈 건가 안 나갈 건가 언제 나갈 건가 좀 5%만 깎아줘야 될 건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건 공부 안 하시고 계속 사주 원본 풀이만 하시는 거야. 근데 그것이 도움이 되긴 되는데 굉장히 더디고요. 원본 풀이만 하다 보면 시간 엄청 가고요. 내가 남는 게 없어. 들을 땐 알겠는데 돌아서서 딴 사주면 모르는 거야. 그래서 사주 푸는 요령. 그래서 내가 이걸 하게 된 이유가 사주 푸는 요령에 여섯 가지 무기를 내가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섯 가지 무기. 그래서 여섯 가지 무기인데 그걸 테마별로 여섯 가지를 나눠가지고 그 여섯 가지가 뭐냐면 12신살론, 12운성, 그 다음에 일진법, 보통 낙화론 그래, 낙화론, 일진법. 그 다음에 세운론, 대운론. 세운이라는 건 매년 오는 세운이니까요. 세운에는 이제 1년 신수 보는 것도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대운론. 대운은 이제 운실론까지 포함되는 거고, 운실이라는 게 첫 번째 대운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 통변법을 할 겁니다. 여러분이 공부는 전부 절대적인 통변만 해가지고, 입장 바꿔 생각하는 걸 잘 안 하게 돼. 에? 그래서 일간만 가지고 강하냐, 약하냐, 용신이 뭐냐. 하여튼 원웨이 티켓만 하시다 보니까 힘이 드신 거예요. 입장 딱 바꿔서 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그 여섯 가지 무기 중에서 12신살론을 맞대기로 할 건데 12신살 이론도 제가 가르쳐 드리면서 이것을 현장에서 어떻게 쓰는가. 그것이 필요하다. 그죠? 이걸 딱 가지고 내가 어떻게 바로 요리해서 쓰는가. 쉽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을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럼 저한테 배운 거는 기초서부터 자동차 운전의 첫 번째 시운전까지 하시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속 그걸 활용하고 응용하고 늘려가시면 돼. 선생한테 배우는 건 요까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2신살을 하는데 12신살은요. 이건 지지 대 지지의 관계라고 이제 우선 기본을 돼. 지지 대 지지의 관계고 12신살은 출신 성분이 삼합에서 나와요. 삼합 아시겠죠? 삼합에서 12신살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지지라는 건 뭐냐면 천간이 전체적으로 양이면은 지지는 전체적으로 음이죠. 음 그죠? 그죠? 그럼 지장간은 음 중에 양이다. 음 중에 양 이렇게 돼 있는데 지장간은 요 속에는 천간이니까 음이라는 것은 이게 감춰져 있고 그죠? 축소되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양이라는 것은 좀 펼쳐져 있고 오픈되어 있으니까 좀 쉽다. 간단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축소되어 있고 오므려되어 있고 감춰져 있고 어둡고 하기 때문에 복잡하다. 그래서 지지는 음인데 음이 지지가 좀 12자가 있는데 12자. 이 지지는요. 노는 게 첫 번째는요. 방합으로 노는 방합. 인묘진, 사오미 이렇게 이제 방합으로 놀고 방합으로 노는 것은 딱 오행대로 노는 거예요. 오행 아시겠죠? 오행. 목화 토금수 오행대로 노는 겁니다. 우리가 육친을 할 때 갑목일간에 신금이 편관인데 이거는요. 이 신금은 이 금으로만 본 거야. 금 아시겠죠? 이 편관으로 할 때는 이게 무임경인데 금으로만 딱 본 거지 신이 신자진 삼합은 신을 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신자진 수로 보는 겁니다. 삼합과 방합은 전혀 다른 거야. 여러분 어떤 것이 뭐 강도가 강하냐 그게 아니고요. 용도가 전혀 다른 거예요. 용도가. 그러니까 이 육친론이라는 게 다 안 맞는 이유가 딱 본기만 가지고 정해놨기 때문에 다 안 맞는 거야.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신이라는 님이 본기만 갖고 노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걸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두 번째는
삼합으로 넣어, 삼합, 그죠? 삼합은 이노수로 넣는다, 이런. 이 이게 목인데 화로 놀겠다 이런 얘기예요. 화로 아시겠죠? 난 목 아니고 화다 이런 얘기야. 방합이 삼.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유합에서 유합, 유합. 같은 무리끼리, 같은 무리끼리. 인신사에는 같은 무리다, 그죠? 인신사에 자오묘도 같은 무리고. 진술충 이건 다 쓰게 되네 또. 이렇게 이건 같은 무리다, 그죠? 인신사회로 또 논다, 그죠? 같은 무리끼리 논다, 그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다 역마성이 강하죠, 그죠? 활동성도 강하고 이건 또 변화를 잘한다. 이는 바로 뭘로 변한다? 묘로 가려고 하니까, 그죠? 상당히 변화를 바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변신을 잘하는 거야. 그래서 인신사회 띠는 중매를 잘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신 잘하고 소개 잘해준 자오묘는 중매 잘 못해. 정통파니까. 고지 곧대로 얘기를 하니까. 부동산 중개업 하려면 고지 곧대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달리 얘기. 그 나쁜 게 아니야. 성사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선의의 거짓말이지. 이렇게 유합으로 놀고. 네 번째는 귀삼합, 귀삼합. 귀삼합. 말 맞다나 우리가 묘진사가 있다. 묘진사. 묘진사가 있으면 이거는 임수에 임수의 사묘절이 사묘절 12운성으로 묘진사 그룹으로 딱 저게 그룹핑 돼 있으면요 임수는 죽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 보통 궁합 볼 때 이 남편 잡아먹을 여자라든지 여자 잡아먹을 놈 살모사 사주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죽게 하는 살모사주 이렇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그룹핑이 돼 있으면은 그죠? 이건 뭐냐면 임수는 이건 이제 다음에 12운성 할 때 자세할 겁니다. 그죠? 12운성 여기 관계가 많이 된다. 그죠? 12운성도 사실 삼합하고 관계되는 거야. 삼합하고 이 방합이라는 건 그냥 오행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강약도 전부 오행으로만 보는 거지. 그죠? 12운성의 강약과 그냥 일반 육친의 강약이 다를 수가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형상론으로 그죠? 강할 수도 있고 그죠? 다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내가 이름을, 이건 내가 다 붙인 이름이야. 강삼합. 강삼합. 에너지가 강하다. 그죠? 진사오가 있다. 진사오 이렇게. 사주에 진사오가 들었다면은 사오가 가뜩이나 두 개에서 힘이 강한데 진이라는 놈은 수의 묘지죠. 물은 여기서 낄 수가 없으니까 화가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거야. 저렇게 든 사람들은 한 자리 해먹는 사람들이에요. 에너지가 강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억부용신이라는 게 있는데 억부용신 사주의 강약을 뽑아서 강함은 식재관으로 설계해 주는 걸 용신으로 하고 약함은 인비로 힘을 보태준 용신인데 이거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건 말 맞다나 두루뭉실 용신이에요. 이것도 괜찮고 저거 우리가 지금 사회생활 할 때는요 두루뭉실 갖고는 안 됩니다. 내가 프로페셔널 해야지. 에? 그냥 그 억부용신은요 두루두루두루 그렇게 그러고 다 괜찮은 거야지. 예?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다. 에너지, 그죠? 에너지가 강하다는 건 신강신약의 강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강한 의미. 아시겠죠? 죄에 대한 욕심이 많아야 벌지. 죄 욕심 없는 놈은 조금 벌고 말아버려. 예? 아들 욕심 많은 사람이야. 악착같이 그냥 유학 보내고 공부시키지. 안 그래요? 집 팔아서라도 보낸다니까? 그런 게 이런 강합약 강사.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요거를 근간으로 한 걸 배우는 거예요. 이거는 다 안 하는 거지. 아시겠죠? 이거 중심으로 하다. 삼합이라는 게 뭐냐면, 삼합은요. 봄, 여름, 가을. 삼계절의 합이야. 그 삼합이라는 거면 주식회사와 같은 거야. 삼합은 사회생활의 합이라.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지지고 벗고 돈 벌고, 그죠? 그래서 삼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신살들이 삼합을 근거로 많이 나와 있어요. 삼합을 근거로. 신살, 우리가 각종 신 있고 살 있잖아요. 그 살 그냥 외웠지. 이게 왜, 그죠? 왜 무계합이, 왜 무계합화가 되는지 안 외웠잖아. 배울 틈도 없었고, 그죠? 어? 왜 그 묘진이 원진살인지, 이게 원진이 어떻게, 어떤 이론으로 이루어졌는지, 그죠? 이 삼합이라는 것은
사회생활 합의예요. 이거는 막 목목 목끼리 합의니까 형제간에 개 들고 그러잖아요. 형제간에 그죠? 이거는 동쪽 나라 사람, 남쪽 사람, 서쪽 사람이 다 주식을 내 가지고 화로 놀겠다는 얘기, 화나라를 만들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 삼합은 사회생활하고 자주 보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써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12신살은 삼합을 근거로 해서 나왔다. 그 삼합이라는 것은 지지가 12개니까 네 그룹이 나올 것이다. 그죠? 그래서 제일 상위 그룹이 인호술이고, 인호술. 그 다음 밑에가 해묘이고, 신자진이고, 사유축이다. 인호술은 화나라고요, 화나라. 해묘미는 목나라고, 신자진은 수나라고, 사유축은 금나라다. 이건 말마따나 오행이 아니고 사행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시겠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얘기 아시겠죠? 사계, 그죠? 우리가 모든 건 네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네 가지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혈액형도 네 개밖에 없어. 뭐 혈액 검사에서 되게 과학적인 것 같아도 네 가지예요. 더 없어요. 그래서 뭐 사상 체질도 있고, 그다음에 주역도 4배인데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개념이야.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게 계열이 인원보다는 이름이 상위 계열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상위고 상위고 인원수보다는 사유축이 상위고 다물 돌아가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인호술이라는 것은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에서 이미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죠? 오에서 피크 타임을 갔다가 술에서 전방문 닫았다 이런 거거든요. 여기서 개업해가지고 론칭해서 여기서 전방문을 닫든지 변화를 가진다 내부 수리를 하든지 그죠?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건 화주식회사니까 수가 왔을 때는 납작 엎드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정반대 나라에 갔으니까 그렇죠? 이 수나라 가서는 이게 이제 목나라, 화나라, 금 이제 목 오행으로 목 화 금인데 그리고 12신살이나 삼합은요. 화생금이라고 꼭 알고 있어야 돼요. 화생 아시겠죠? 화극금은 오행의 개념이고 오행. 화극금이 다 맞는 게 아니야. 화극금은 이 앞에 방합 오행의 개념이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여름이 가을을 낮춰놔. 화생금이라 화생금 아시겠죠? 이게 이제 뭐 금화교요 뭐 어려운 말 써가지고 금화교요. 금하고 화 가을하고 여름이 서로 협상 벌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금화 교육 해가지고 하는데 그냥 화생금으로 보시면 제일 편하다. 아시겠죠? 화는 가을을 낳는다. 아시겠죠? 가을은 겨울을 낳고 겨울은 봄을 낳고 돌아간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신사를 그럼 여기서부터 지도월 망장반 영육화 겁재천인데 이걸 이제 일반 책에는 겁재천지로 나와요. 겁재천지. 삼합을 해가지고 그죠? 삼합을 해가지고 삼합의 끝자 다음 자부터 겁재천지로 외우는 게 책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삼합의 첫 때부터 지도 이렇게 석자배기로 외우는 게 가장 편해. 늑자배기 잘 안 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 번호가 잘 안 외워지는 거예요. 옛날에 734국에 2630, 이거 잘 외워져요. 3, 4조가. 그런데 스마트폰은 4, 4조. 잘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적인 그 미국 같은 데도 연구해서 나온 거예요. 4, 4는 잘, 사람이 잘 못 외운다. 이렇게 돼 있어. 3이 잘 외우는 겁니다. 3이 또 수리가 확장, 발전하는 거잖아요. 4는 분산되고, 그죠? 이산 하던 거잖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내용을 그냥은 참 힘들어. 짧은 시간에 알기가 힘들어. 내용이 방대한데 또 내용이 학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이 학설이 맞고 저 학설이 틀린 게 아니고 화장하는데 기법이 있듯이 이 학설도 맞고 저 학설도 맞고 그 학설도 맞는 거야.
근데 자꾸 우리는 수능 시험의 피해자가 돼서 어떤 게 답이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야. 그거 아니고요. 이거 이 학설도 있고 저 학설도 그 학설도 있는데 나는 이것저것 다 보다가 나한테는 이게 맞더라. 어? 그난 이거 많이 쓰는 거야. 나는 소주판과 맥주판과 아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 내용을 알기 쉽게 이제 또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이론을요. 해주고 다른 논리하고 좀 다른 건데.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12신살이 있는데 내가 알아, 대강 아는데 어떻게 현실적으로, 그죠? 어떻게 현실적으로 실제 풀때 어떻게 쓸 것이냐. 아주 쉽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야. 자, 금년이 무슨 년이다? 금년이 무슨 년이야? 항상 사주팔자를 이렇게, 사주 내가 준비해왔는데. 이런 사주가 있는데. 여기서 연치 갖고 사유축 뽑아서 12살 뽑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완전히 한쪽 방향만 가면 안 돼. 에? 그래야 뭐냐면, 금년이 무술년이야. 그죠? 무술년인데 지진점이 12개잖아요. 12개면 인오술이란 지지들은 사주에 인오술이 있다. 그죠? 이 지진 금년에 무슨 살일까? 지도월 망년. 화계살이 화계살. 그죠? 무술년이 왔을 때 금년에는 사주에 인오술이라는 글자는 전부 화계에 걸렸구나.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편해. 에? 아시겠죠? 그이 사람은 오가, 아, 이게 화계에 걸렸구나. 그죠? 에? 금년에 이 오는 화계에 걸렸다. 미리 딱, 내년에 기해년 같으면 어떻게 되지? 기해년. 겁살에 걸리죠? 겁살. 그죠? 겁살에 걸린다. 그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이 상대적 통변이라는 게 내가 일부러 과목을 집어넣은 것이, 그럼 금년에 사주에 이노수, 이노수는 좀 화계에 걸렸다. 그지? 그럼 화계가 무언가. 그죠? 화계. 그죠? 그럼 이게 인이나 이 오랑이 사람은 이 여자 사주인데 이게 이제 배우자 궁이잖아요. 그죠? 배우자 궁이고 내 안방이고 그죠? 안방. 그죠? 그다음에 내가 깔고 앉은 자리고 내 몸도 되고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육신으로는 정관이다. 그지? 이 정관만 갖고 이 정관이고 또 하필 배우자 자리에 있는 거야. 그죠? 이놈이 금년에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야. 아시겠죠? 그럼 금년에 오라는 것은 이 사람이 말을 많이 탔다고 쳐, 말. 에? 그러면 말타 못타, 금년에, 오가, 술이 가면. 그러면 말 타는, 금년에 말잘 못할 거야. 저 등록금 내지 말고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말이라고 봤을 때, 그지? 에? 이 오가 말도 되고, 전파도 되고, 그죠? 에? 신기도 되고, 그지? 그 다음에 제일 꼭대기, 그죠? 에? 배우자가 금년에 좀 쉬어야 돼. 에? 남편 너무 부려먹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 쉬운 걸 갖다가 굉장히 어려. 이것만 가지고 계속 풀어대. 그 내가 이게 내가 대통령이 와서 강의를 하게 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원판불변의 법칙이지만 저걸 계속 풀어주면요. 공부 5년을 해도 내가 잘못 풀어. 알긴 알아. 알긴 못 풀어. 이런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죠? 무기를 6가지를 내가 장착을 써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죠? 그럼 오라는 것이 일지가 있다. 이게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지금 뭐가 있어요? 불이 활활 타고 있었잖아요. 그죠? 불이, 화계는 영화를 덮는 거 아니야. 너 이제 여기서 끝났었만 이제 체인지 해야 돼. 볼링 해야 돼. 그지? 뭔가 다른 준비,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인오술만 있는 게 아니고, 그죠? 해묘미는, 해묘미는, 그죠? 해묘미는, 자, 이제, 인오술이 된 놈은, 인오술이 된 놈은 금년에 전부 화계로 떨어진다, 화계. 그죠? 화계 중학교 되는 것 같아, 화계. 그 화계는 이 개가 아니지만, 화계는, 이 화계에서 이 개자가, 이 덮을 개자야. 화자는 영화 화자, 그죠? 우리 결혼식에 영화를 덮, 꽃화자인데, 영화를 덮는 건데, 영화를 덮어라. 그 영화라는 게 뭐냐면, 사회에서, 그죠? 김밥 먹느냐, 맛있는 고기 먹고, 그지? 연애하고, 그지? 돈 쓰고. 이게 영화로운 거거든. 자식 덕보고, 그지? 화계는 그게 아니야. 도 닦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화계살이라는 게, 화계가 중중하고 형충이 걸려있으면 성직자 팔자다. 그죠? 성직자 아니면 지금 예술가야. 예술가. 예술가 아니면 장인. 아시겠죠? 장인. 기술자 말고 장인. 기술자는 기술 돈 버는 사람이고.
그러면 해묘미는 수를 계산해 보면요. 해묘미는 지도월 망장반 영육하 겁제 천. 에? 천살이 천살. 아시겠죠? 여기 해묘미가 이 미가 있다 해묘. 미가 있으면 해묘미 천살이야. 천살은 뭐냐면요. 하늘에서 지금 두레방 내려오길 기다리는 나무꾼과 선녀요. 답답하겠잖아. 하늘의 뜻을 받아야 되니까 답답하고 깝깝하고, 그죠? 알 수가 없어. 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 박청하 그 사람 책에서 딱 보니까 금년에 해묘미띠는 사주보를 많이 할 것이다. 이것만 딱 써놨더라고. 어? 하늘의 뜻을 궁금해서 기다리니까. 아주 그 표현을 잘 해놔서 내가 인용을 했어. 비록 그쪽 사람이지만. 에? 그러니까 해묘미는 지금 가깝한겨. 하늘에 두레박이 내려오긴 내려와야 되는데 어떤 두레박이 어떻게 내릴지 모르니까, 그죠? 왜냐하면 술 다음에 해잖아요. 그럼 해를 넘으면 술이 가을을 덮고 겨울로 가야 되잖아. 겨울로 가야 되니까 이놈은 이놈한테 야 가을 빨리 끝내고 겨울 좀 열어줘 이런 거 아닐까? 이걸 토국수로 봤다는 건 술생해루도 봐야 돼. 술생 아시겠죠? 9월달이 10월을 만드는 거다, 그죠? 못해다, 그죠? 근데 이놈은 야 해줄게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이놈은 아이고 저 언제 해 답답하게 기다리는 놈이 지치잖아요. 이론적으로는 딱 맞지만, 그죠? 그래서 해묘미라는 것은 천살의 기다림, 천살의 힘듦, 어려움, 그죠? 가깝함. 하지만 결국은 된다 안 된다? 결국 와, 결국은 오게 돼 있단 말이야. 이 해묘미에 대해서는 부적서 돼. 반드시 오게 돼 있는 거야. 여기서 오게 돼 있는데 이름이 답답한 거 아시겠죠? 이 미라는 게 여기 있는데, 미가 여기 있는데. 미가 뭐냐면 이게 우리가 월지니까, 그죠? 직업궁도 되고요. 내 환경궁도 되고 내가 사는 주택도 되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부모, 형제, 궁도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정인이네, 정인, 그죠? 정인, 그지? 정인. 정인 말잖아요. 어머니도 되고, 그죠? 지금 아버지한테 서류가 하나 받아, 안 주고 있어. 언제쯤 올까? 이런 물음, 그죠? 월지 있으니까, 월지. 이게 목의 고지니까 재물에 관계되는 창고일 것이다, 보시고. 이게 넘어와야 되네. 나는 오미합으로 이게 지금 합이 돼서 저를 붙잡고 늘어질라 그러는데, 그죠? 그 전에까지, 아유, 올 거 같은데 안 온다, 그죠? 이것이 바로 천살이야, 천살. 자, 그러면 나머지는 여러분이 하나만 하다 아실 거다, 그죠? 신자진 같으면 지도 월, 월살이다. 신자진은 전부 월살에 걸린다. 아시겠죠? 월살에 걸린다, 그죠? 월살. 그럼 월살이 뭐냐? 어? 월살이 뭐, 다른 책에서는 고초살, 그죠? 말라 비틀어지는 살, 월살 하던 날은 부부간에 합궁하면은 뭐 자녀가 안 생기고 동물은 교미시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종, 씨 뿌린 것도 안 되고 개업날도 월살을 잡으면 안 되겠죠? 개업날이라든지 결혼식날이라든지 여러 근데 이게 전부 100%인데 그걸 참고하는 겁니다. 월살을 잡아도 돼? 안 되면 아닌데, 그죠? 월살은 뭔가 자꾸 말라 비틀어지고 이게 이제 일반 책에 나오는 고초살이에요. 그러니까 월살이 되면 이제 오래 장병 걸린다 그래. 왜냐하면 장병을 자꾸 빼짝빼짝 말라가잖아, 그죠? 말라 비틀어지는 게 월살이 고초살 그래. 고초 고자는 옛 고자가 아니고 옛 고자 옆에 나무 옆에 옛고 붙은 거. 이게 나무가 오래됐다, 그죠? 고초살인데 나무가 말라 비틀어진. 그게 고초살이 그런 뜻이 없는 건 있는데 그 말로 다른 뜻도 있어요. 다른 뜻은 차후로 공부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냥 사유축은 그죠? 사유축은 여기서 지도월 망장 반한 살이다. 반한 살. 그죠? 사유축은 이놈보다 위에 구름이가 내 밑에, 그죠? 반한 살은 여러분 대부분 아신다, 그죠? 가장 편하고 안전하고 무슨 문제가 터져도 해결할 도구, 그죠? 방편, 아니면 사람, 그죠? 누가 와서 도와줄 거요, 그죠? 이게 된다, 그지? 아니면
풀릴 것이다. 그죠? 반환살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반환살이라는 게 우리가 말 한 장 반, 말 한 장 아닌데. 그래서 뭐냐면 이 12개를 쉽게 외우고 쉽게 익히는 것을 내가 딴 시간에도 많이 했어. 했는데 다 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몰라도 이 이렇게 그럼 내년이면 기해년이 기해년 되죠? 그죠? 내년 딱 되면 내년에 벌써 이거 12개 다 머리에 딱 넣고 시작하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오늘 일진이 뭐다? 오늘 을해일인가 을해일 그죠? 오늘도 해를 놓고 보시면 돼. 내년하고 오늘은 같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감이 잡히시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냐면 돼지띠를 만났다. 돼지띠한테 이거 딱 다 들이대도 돼요. 궁합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만약에 재판을 한다? 아니면 오늘 뭐 선을 본다? 그죠? 오늘 필기시험 붙었는데 면접 간다? 그죠? 여러 가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오늘 부동산 계약하려고 한다? 그죠?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는 아니야. 하지만 이것만 써도요. 역학 공부 어설프게 10년 한 사람보다 더 잘해. 어설프게 10년 한 사람. 막 폼만 잡고 있잖아요. 막 이론만 그럴듯한데 실진 안 되는 거야. 지금은 내가 요거 하나만 가지고 이제 쫙 푸니까 여러분들은 들으니까 아 저거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요령이 생길 겁니다. 쉽게 가야지. 그래서 역학이라는 게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지금 나이가 들었는데 그걸 언제 다 그냥 외워. 안 외워집니다. 안 외워지고. 그래서 이거는 12신화는 삼합에 의해서 태생한 거기 때문에 사회생활하는데 가장 많이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각종 신사는 거의 삼합에서 나온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인오술하고 사오미르겐 삼합과 방합이 만나서 형살이 나오는 거죠. 형살 아시겠죠? 인사형, 오호형, 술명. 그죠? 화기가 너무 극렬해가지고, 그죠? 너무 극렬하니까 조정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정리가 필요하다. 그죠? 형살이 그런 거예요. 형살. 사람 나쁜 죄 지면 이제 조정하려고 깜빵하는 거고요. 몸은 이제 조정하려고 수술하는 거고, 그죠? 이 구조 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응? 구조 조정. 내가 다니는 지역이 형사리면 직장에서 구조 조정 당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12신사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12신사의 대가가 박일우 선생입니다. 박일우 선생. 그 사람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얼마 전에. 그 양반이 저 육군본부 옆에 옛날에만 삼각지 로타리 지금 사무실 있을 거예요. 거기서 그분이 하셨는데 그분은 거의 그냥 12신사 갖고 다 풀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손님이 오고 말고. 오늘 같은 날도 12신사에 적용되는 날이에요. 오늘은 해는 해묘미에 관계된다고 해요. 해묘, 그죠? 오늘은 해는 해묘미에 관계된다. 해묘미는 뭐다? 목이다. 그죠? 목은 뭐냐면 봄이고 아침이고 어린이고 그죠? 시작이고 그죠? 성장하고 그죠? 그러니까 아, 뭔가 새로운 걸 뭘 하려고 물어보겠구나.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야. 그 박일우 선생 책 보면요. 해묘미 날은. 에? 성장, 해묘 키우고, 그죠? 그런 걸 많이 물어본다는 거야. 그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지지라는 거와 지지의 변화다. 그죠? 변화니까.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호환해도 돼요. 인오수림 인은 청간에 갑으로 호환해도 돼, 호환. 갑의 운명을 이렇게 봐도 돼요. 한 단계 더 나가면. 인이 천간으로는 갑이잖아. 그죠? 호환해서도 볼 수도 있다, 그지? 그러니까, 요렇게 하시고. 12신사는 여기까지만 일단 얘기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운성하겠습니다, 운성.